두 번만 이제 됐다가는 내 발로 기어 나간 내 진수나 진주면. 아이고 달려 달려. 아이고 아이고. 우리 예리 버릇 좀 고치자. 남편하고 사이 다 떼놓고 낯설하니까는 여기가 천국이다. 아, 올라오다가 확 사고나 나버리면 그 점쟁이 진짜 대박인데. 있어봐. 그 무당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닐 거야. 모래도 효험이 있어도 있을 거라고. 아버님이 더 문제야. 어? 재산 정리부터가 순서지. 상도동 웨딩홀 내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. 기다려봐라. 그러시고는 뒤돌아서는 또 모른 척. 정말 냉면집은 또 어떻게 하실런지 원. 예. 너 그러면은 준상이 집 안 해줄 거니? 엄마, 지금 준상이 집 해줄 분위기야?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. 죽기는, 예. 네 시아버지가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니들 거 안 챙기겠냐? 야, 먼저 해주자. 아, 우리도 돈 없어서 이사 못 가고 있어. 강남에 40평 때 노래 부를 때는 언제 가기는 또 어딜 가. 아휴, 아파트 묵적돼서 빌라로 가려고. 연예인들 사는 동네 있는데, 아, 조용하고 사람 사는 것 같더라. 예, 조용한 데 찾으면은 네 아빠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왜. 아빠한테 저기 흑염소 한 마리 해달라고 그래. 흑염소는 왜? 아, 연장전 들어가야지. 아들이 급선무래잖아. 흑염소가 여자한테 좋대네. 나트래도 난 몰라. 네가 키워. 준상이네 같아서 봐. 어? 넷이 아니라 열이라도 그냥 가서 받은다고 그러지. 아유. 마시다가 어디 가? 혼자 많이 마셔. 너 골프 치고 백화점 다닐 때 준상이하고 네 올케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슈퍼에서 일해. 집에 가지만 지밖에 몰라. 아니 왜 나한테 짜증이야? 아, 평생 아들 아들 아들. 누나가 진짜 나 예뻐해 줬는데. 할라야 막내야. 이제 다 잊을 거야. 전 여친 혼수까지 해주는 로맨티스트는 대한민국에 너 하나일 거다. 진짜 로맨티스트는 백도영이지. 가출한 여자친구 김치 훔쳐다 줬다며?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? 아, 고모나 아버지가 허건을 한 얘긴데 뭘. 냉장고에 김치 통째로 없어져서 김치 도둑 들었다고 난리 났었잖아. 아이고. 그땐 참 어리고 순수했었지. 너 그럼 금강에 술 먹고 와서 싱크대 촥 오줌 센 얘기도 들었겠다. 맞다. 나 대학 시험 본 날 맥주 괴짜으로 마시고 난리 났었지. 그래도 물은 다 내렸어. 아유 들어 진짜. 우리 집구들 면역력 높은 거 다 나 때문인 줄 알았만. 야, 마셔, 마셔, 마셔. 마셔.
이렇게 연락이 안 돼? 나중에 보면 문자라도 줘. 화덕 소리 들리지? 나중에 아빠랑 꼭 한번 같이 오자. 내일 데리러 갈게. 방향이잖아요. 어디 가는 길이 또 있나?